안녕하십니까. PD수첩 홍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지혜입니다. 한때 땅값만 천억 원을 넘고 현금 보유액이 100억 대가 넘었던 한센인 생활시설 에라곤을 아십니까? 이곳 에라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최근엔 칠순 노인이 이불에 쌓인 채 쫓겨났다고 합니다. 에라곤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성은 PD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속의 섬 에라곤. 이곳은 한센인 생활시설이다. 100년 전 미국인 선교사가 건립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주축인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보통 시골 외딴 마을에 있는 시설과는 달리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에라곤은 시설 부지만 5만 제곱미터, 축구장 7개 크기에 달한다. 에라곤 일대는 교통의 요지로 주목받으면서 한때 땅값만 천억 원을 호가하는 노른자위 땅으로 부상했다. 이 지역이 더 넓게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서 2008년도 정도까지 개발 부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땅값이 굉장히 올랐었죠. 그래서 평당 600만 원 이상까지도 올랐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라곤은 한때 시설 부지의 10배가 넘는 땅을 소유하기도 했다. 현재 일부는 재단 명의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 거두어들이는 수입은 연간 7억 원 정도. 일제 식민지 초기 한센병 환자들이 격리 수용되면서 에라곤의 역사는 시작됐다. 나병 환자라며 손가락질을 당하던 천여 명의 환자들이 이곳에 모였다. 주말인가 해지만 찍어 이제 오징어 한쪽 하고 얼상 쪽에 담고 그래가지고 이제 에라곤 왔신 아버님이다. 예예 저 우리 할머니하고 다른 할머니 하고 와가지고 너무 달아가지고. 농 팔아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또 그때만 제가 소금값 농가 팔았는 거 보니까 이건 비 이거를 하려면 돈을 줘야 이건 됐습니다. 이번에 안 받아줬습니다. 전에요 우리 의원한테 그 돈 못 와가지고 에라곤 땅덩어리 산 겁니다. 에라곤의 재산은 한센인들이 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견디며 일궈낸 것이었다. 그런데 일부 원생들은 그 돈이 한센인들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힘든 것만 해도 억울한데 왜 재단에서 우리인데 이렇게 사람 괄세라면서 인간 취급도 뭐 짐승새끼보다 더 많이 힘들었어요. 빚도 이런 거 떨어져갖고 뭐 저기 흙 그것도 이런 넓질 그것도 들고 옛날 장판 그 저기 나름 장판 그런 거 깔아놓는 때는 떨어져갖고 막 이래 양말도 안 신고 맨발로 다니면 그 막 좀 더러워고 막 난 그런 데 살고 있어요. 에라곤의 특성상 외부인의 접근에 매우 민감해했다. 그 저희가 조금 만나뵙고 싶은데 혹시 지금 좀 나올 수 있으세요? 오빠께 나가자고요. 근데 왜 저희가 이렇게 숨어 있어야 되는데요? 내부 원생의 제보를 받고 중증 장애인들의 생활 시설을 찾아갔다. 가건물로 지어진 사랑사 숙소는 각각 독방으로 분리돼 있었다.
대부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남은 이는 거동이 불편한 80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이었다. 네? 네? 식사는 하셨어요, 오늘? 네? 제작진이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환자들 곁엔 아무도 없는 듯했다. 식당이 있는 건물에 마련된 여자 원생들의 숙소. 한 할머니를 만났다. 어머님, 식사하는 중이세요? 어머님, 아무도 안 도와줘요? 왜 이렇게 혼자 식사하고 계세요? 어머님, 거동이 좀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네? 어머님, 여기서 혼자 지내세요? 여기 어머님 식사하고 어머님 식사하고 하는 거 도와주시는 분 없어요? 잘 안 들리시는 분. 올해 96세인 김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한다. 단칸방만한 크기의 방은 원룸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씻고 이러는 거는 누구 도와주시는 분 없으세요? 화장실 대신 방 한켠에는 수도와 변기가 있었다. 할머니는 이곳에서 60년을 살았다고 한다. 애락원 건물 가운데 가장 낙후된 이곳이 지어진 것은 20여 년 전. 이곳은 당시 애락원이 땅의 일부를 팔 때 그곳에 살던 한센인들을 위한 임시 거처였다고 한다. 주로 이제 누가 있는 환자들이 많고 거동을 모아놓은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간호할 사람이 잘 없어요. 거기 원생들도 다 인수가 많고 원래 시설이 옛날에 된 거고 일제시대 때 해준 거 애락원에 머물고 있는 한센인은 모두 26명. 5명을 뺀 나머지는 모두 장애 등급이 있다. 나는 그때 원생 언니냐고 400명이기도 400명, 그죠? 네. 그런데 내가 그 속에서 사는 아가씨로 올라갔지. 예. 그리고 언니한테 맘대로요. 돈도 다 꺼먹어버리고 애라고 모두 다 때려먹었지. 이래요, 근데. 강 씨는 한센병으로 시력을 잃었다고 한다. 중증 장애인들은 이웃 한센인이 교대로 돌봐준다고 했다. 그럼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과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단절됐다고 한다. 애락원에서 25년 자원봉사를 했다는 박 씨. 그는 애락원의 환경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증언했다. 똑같죠, 상황이. 아니, 그동안 안 밖을 못 나온 분들이 있었고 자기 혼자 직접 식사를 원하면 자기 혼자서 해드시도록 하는 그룹이 있었고 식당에서 단체급식하는 그룹이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그러면은
케어해 주는 그 보살펴 드려야 되는 부분은 성한 분들이 자기들이 그분들을 계속 받으랬죠. 한센인들의 보금자리 에라곤. 지금 그곳에서 그들이 소외되고 있다. 에라곤 부지가 도심 속으로 편입되면서 이른바 금싸라기 땅으로 변했고 갈등이 깊어진 거군요. 네. 그런데 국내에서 손꼽히는 부자 재단이죠. 정작 그 안에서 생활하는 한센인들은 어렵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네, 중증 장애인이 생활하는 숙소를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요. 도심 한가운데 있는 한센인 시설이라고 하기에는 시설 자체가 상당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취재 중 만난 원생들 중 일부는 80세 이상 혼자서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분들이었지만 24시간 전문가의 관리를 받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네, 재단법인 에라곤 목적이 한센인들을 위한 사업일 텐데 이 돈들이 한센인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네, 천억 원대의 재산을 두고 쓰임에 대한 의혹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운영 주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사나 기독교 재단이 중심이 되고 있었는데요. 재산의 규모가 커져갈수록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이사진들은 물론 원생들까지 심각한 이권 다툼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수백억대 재산 사용 방법을 두고 원생들 사이에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졌다. 원생들을 통솔하는 자치회장을 중심으로 권력투쟁은 극에 달했다. 재단 이사진의 지시를 받아 원내 실무를 책임지는 자치회장의 권력은 막강했다고 한다. 굉장히 특수하게 얘기하면 김일성 동대였습니다. 그 카리스마와 파워가 내부산 직원이 저도 그 당시에는 원생들 이익을 못했습니다. 뭘 하겠다 그러면 법인에서 할 수 있는 건 돈만 내렸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자취 살았어요. 한때 동지이자 가족이었던 이웃들은 서로 등을 돌렸다. 물리적인 충돌도 불사했다. 어렵게 모은 재산이 이른바 금싸라기 땅이 되면서 에라곤은 권력투쟁과 송사의 장으로 변했다. 2년 돼가지고 저를 갖다가 서부 지부에 저 경찰에 16가지를 고소했습니다. 제가 회장질 할 때 못 이 먹었다. 사람을 취급을 못 받고 얼마나 인권적으로 그렇게 유린당하면서 얼마나 저희들 인간 이하의 짐승과 그 요즘 돼지우리라도 그렇게 생활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인해가지고 재단에 항의를 하면 재생이 말 안 된다. 재생이 내보내야 된다. 원생들 사이에 패가 나뉘었다. 자치회를 맡고 있는 쪽이 중심이 됐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뜻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내몰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저주범이지, 저주범이요. 아니, 말도 못하고요. 만나는 적게 생기고요. 우리 지하는 거소가 있고. 하루 두 번씩 대물 우리 한테 오면 멍들이 들고 저 사람들도 저 딱 봐. 아니, 지난 5년간 원내 고소고발 건수는 총 15건. 에라곤은 본연의 목적을 잃어가는 듯했다. 에라곤에서 생활하던 한 한센인이 PD수첩에 충격적인 내용을 제보했다. 지난 8월 자신이 길가에 버려졌다는 것이다. 여기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에라곤 측에서 강제 퇴거 집행을 했다고 한다. 내가 왜 착착하냐? 나는 못 간다. 안타까운 일 아닌 것 같지? 그러니까 이제 밤력을 좀 가져와보니까 건양한 사람들은 불가에 생길 거 내가 요즘 몇 킬로 나간다고 혼자 들어가. 퇴원 사유는 원내 규칙 위반. 우 씨는 평소 현 이사진의 운영 방식에 불만을 갖고 있었고 시청 앞 1인 시위 등 9차례 이상 현 재단 이사장과 원장을 고발했다. 이에 에라곤 측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에라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퇴원 조치를 한 것이다. 그런 죄짓다고 해서 제 뭐 원장이 뭐 원생 여양적인 원생을 훔치는다는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저 머리 작은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칠순을 넘긴 우 씨는 어린 시절 한센병을 얻어 에라곤의 털을 잡았다. 20여 년을 이곳에서 살았고 노년이 되어 다시 돌아왔지만 이제는 주변만 맴도는 신세가 됐다. 원생들 간의 이권 다툼으로 인해 퇴원한 한센이는 지난 5년간 12명. 백 씨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에게 에라곤은 가족과 생이별을 하며 찾아온 마지막 고향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문박 신세를 면치 못했다고 한다. 백 씨는 길거리 생활을 전전하다가 함께 나온 친구와 3년째 폐가에서 지내고 있다. 이는 창고 시기로 막 이래 막 무거운 모집을 이래는 게 모집이잖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잖아. 이 집에 돌아가면 천장에 천장에서 우리 지금 떨어지고 물밭에 나타나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철벅철벅하게 그래서 있는데 전부 문이 다 씁니다. 그래서도 내 우리 사람 사는 방만큼은 괜찮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지금은 나 환자라 보겠지만 그때는 문둥병 환자라였어요. 그 말이 말만 들어도 도망갈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말입니다. 그 말이 우리 마음에는 어디든지 한쪽이 기회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는 저걸 모르겠죠.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알고는 인상을 쓰니까 다 돌아가니까 내 형제 내 자식 부모 그 정도 돌아가 얼굴 돌린다 이거. 제일 범죄를 저지르고 형무소 갖다 나오면은 자기 동네만 피하면은 그 자기 잡혀간 걸 모르는 사람은 뭐 서울 가서 살아도 되고 뭐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괜찮은데 우리는 갖고 있는 이 딱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비울 수도 없고 다 가면 안다 말인걸. 그들은 한센인이라는 멍에 속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다. 일을 할 것도 한 몸 누일 곳도 없는 것이 그들에게 닥친 현실이었다. 현재 국내에는 한센병 양성 환자는 없다. 전염성도 없고 완치도 가능하다. 하지만 세상의 오해와 편견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이 집밥 어제 먹던 거라 이거 어제 사가지고 먹다가 나 먹었는데 지금 먹어도 돼? 어제 내가 먹다가 나왔는데 맛있게 반응을 했다. 어제 먹게 된다. 응? 응? 살아난다. 오늘 나온 걸 먹어도 그래. 어디가 김치 좀 더 얻어와야 안 되나? 좀 따뜻이 보다 모르겠다. 물이 없는 거지네. 오빠 내가 나갔는데 이래 먹어도 잘 사는 사람들 진수성차 먹는 것보다는 더 낫다 기다.
매달 나오는 장애인 수당 등 30여만 원이 그의 유일한 수입. 밥을 먹으려면 내고 한 끼만 먹어야 돼. 감사합니다. 그거 먹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고향 애락원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애락원 내부에 있는 일부 원생들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퇴원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취재에 응하는 것 자체를 꺼려했다. 원생들 몸만 바로 원하는데 일러가지고 그나마 있는 것도 적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뭐 퇴원이 안 됐으니까 안 되고 원생으로 있으니까 그래 어디 가고 이런 소리도 하면 안 된다니까 알마 상황이 복잡해도 뭐 우리는 뭐 다 뭐 그 철수가 있고 뭐 갈아서를 안 앉게 내려 갈아서를 안 앉게 막 이렇게 앉지 퇴원됐으면 아마 안 됐으니까 퇴원이 안 되고 그래 이래 내던게 내려 그만해도 그 감사하지 오갈 데 없는 한센인들에게 퇴원 조치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퇴원 조치에 대한 원칙의 입장을 물었다. 우리가 그 규정에서 그 퇴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법원에 퇴원 소송을 낸 거죠. 그냥 옛날처럼 밀어내고 끌어내면 또 인권 하니까 그건 안 되니까 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판결문도 있고 판결에 의해서 법원에서 와서 집행을 다 한 겁니다. 우리 지금 현실에 사는 거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이리저리 설명할 것도 없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낙세에서 다 부러워요. 낙세에서 다 부러워한다고 얘 애라고는. 한 집에서 같은 상처를 안고 사는 이웃들. 양측의 입장은 극과 극이었다. 우리는 애락원 측에 시설 공개를 요청했다. 이분이 남자분 했어. 제일 이제 노약자입니다. 이분이 90몇 세. 이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믹서기 있죠? 믹서기에다 밥을 갈아가지고 먹이고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 사람이 세 사람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세 사람이 돌봐주고. 90세 노인은 간호사 한 명과 이웃 두 명이 밀착 관리한다고 했다. 다시 만난 할아버지의 모습은 달라진 듯했다. 옷과 시트가 교체돼 있었다. 여자 원생들의 숙소도 다시 찾아갔다. 지금 담배 소리가 나네요. 아, 그러고 계신 거예요? 말씀이 가능하신가요? 여기서 지내기 어떠세요, 어머님? 여기 지내기야? 네. 아니, 몰라. 뭐, 복잡하다. 왜 복잡하세요? 복잡해요? 그래, 나도 뭐 일어나면 안 일어. 네. 뭐, 피나는 소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피나는 소리가 안 들어와. 이 요새는 이 기가 찬다 지금 말을 다 안 할 거면 이런 건 어디 있지? 다 같은 환자가. 다 같은 환자가. 다 같은 게 있는 사람들끼리 이게? 이곳에선 여자 원생들 15명이 생활한다고 했다. 어머님 여기서 생활하시면서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다 좋지 뭐. 한 할머니는 답답한 속내를 드러내는 듯했다. 원생들의 숙소가 모두 열악해 보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원생들이 살고 있는 또 다른 건물. 이곳은 중증 장애인들의 숙소와는 꽤 달랐다.
세간은 원생들이 직접 장만했다고 한다. 많은 순서대로 그래. 저 사람들. 그리고 또 그분들은 노역자들이잖아. 그 사람들은. 방의 크기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똑같아요. 그래 아니 저쪽 방하고 비교를 뭐 하지. 저게 옛날에 여섯 네. 명씩 있던 방이요. 옛날에 사람 몇백 명 있었지. 그 방 사람이 줄어드니까 방이 남아도니까. 단체로 사용했던 방에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100년 전통의 애락원. 이곳은 누구를 위한 쉼터일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애락원 같은 시설들을 장애시설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죠. 네, 애락원의 경우에는 원생의 약 80% 정도가 중증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부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장애인 시설로 간주를 해서 하루빨리 신고할 것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애락원은 장애인 시설 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시설로 신고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설은 1인당 9.37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화장실 내에 보조장치 등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착물 및 장치를 꼭 설치해야 하고요. 보조 인력도 갖춰야 합니다. 생활지도사의 경우 중증장애인 3명당 최소 1명을 배치하고 24시간 동안 3교대로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애락원의 경우 시설 면적은 적합합니다. 다만 건물이 노후되고 오랜 기간 시설이 운영되면서 보조장치나 인력 부분은 취약한 상황입니다. 24시간 동안 관찰 카메라를 통해 한 원생의 생활을 지켜보기로 했다. 이웃 원생이 청소를 시작했다. 하루 세 번, 매끼 식사는 방으로 들여온 후 식사하는 것을 도왔다. 이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용변을 거들어주고 약을 발라주기도 했다. 이는 모두 이웃 한센인들의 몫이었다.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이 원생이 이웃의 도움을 받은 횟수는 약 7번. 하루 동안 도움을 받은 시간은 6시간을 채 넘기지 못했다. 홀로 남겨진 원생은 낮잠을 청하거나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전문 관리 요원이나 생활 지도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저녁 6시 이후 불이 꺼졌고 다음 날 아침까지 불은 켜지지 않았다. 그들은 왜 이렇게 방치되어야만 했을까? 방이 다 갑자기 있으면 옆방 사람한테 보호생이라고 들어갈 수 없는 지시로 들어간 나라까지 그 정도죠. 그리고 환자분들 이사선 밀착해야 할 게 없습니다. 뭐라니? 아 누가 케어해줄 사람이 없어요? 밥을 갖다 주죠. 밥만 갖다 주죠. 물약 할 게 없네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막 거기 안에 청소하고 있구만 이러는데. 그러니까 현재 저거니까 좀 더 소리겠죠. 어찌 됐든지 간에 그래도 장애인 시설이잖아요 거기가. 장애인들 아니죠. 장애인 시설 아니죠. 아닙니다. 여기는 시설로 등록된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럼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죠. 애락원 내부 원생들의 시설은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우리는 전문가와 함께 애락원 시설에 대해 정밀 진단해보기로 했다. 평일 오후. 원생들과 관계자들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장애인들만 남아있었다. 식사하셨어요? 네. 밥은 누가 줘요? 뭐 나중에는 뭐 짬뽕 싸줄 때. 아 시켜줘요? 장애 시설에 갖춰야 할 보조 장치나 간호 인력은 취약해 보였다. 별도로 군대 있지 않아서
그래도 이제 세 명당 한 명의 보조 인력이나 이제 생활 지도원을 둘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에라운 같은 경우에는 30명 정도가 되니까 한 10분 정도는 계셔야 하나 전혀 없는 모습을 보였고, 4-5평 정도 되는 공간에 감옥처럼 이제 그 자는 곳 있고, 바로 머리맡이나 발 아래에 이제 화장실 변기가 있고, 그리고 거동이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냥 집 안에서 그 방 안에 갇혀서 이제 평생 좀 살아가야 되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수백억대 재단, 그 속에서 생활하는 이들의 실상은 열악했다. 한때 대구 시내 60만 제곱미터의 땅을 소유했던 에라군. 현재 이곳은 에라군 부지만을 남긴 채 상당한 땅들은 주변 시설로 채워졌다고 한다. 그런데 일부 에라군의 전 관계자들은 지난 6년간 100억 원가량의 재산이 증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돈의 쓰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때 그 당시 내 있을 때 만들어진 돈이 재산 바로 한 20억 정도 있었고, 경상비가 한 10억 정도 있었고, 그것이 지금 현재 정당한, 그렇게 그게 이제 문제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인 돈은 함부로 지출돼서 안 되는 것이고, 정당하게 지출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거는 그 지출된 데는 그 자료가 나와야 되겠죠. 재단법인 어떤 운영자들이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혹은 다른 재단법인의 고유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재산을 유용하는 것을 그만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실상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에라곤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의 경북노회. 이 사진들은 모두 노회 출신의 목사나 장로다. 그래서 에라곤 소유의 재산을 쓸 때에는 노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지난 2006년 에라곤은 지역 노회에 100년간 공짜로 땅을 빌려주었다. 당시 땅값만 30억 원을 호가했다. 무상 임대 계약권을 두고 로비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땅을 팔아야 되네. 네. 팔려면 노회 임대를 가야 되네. 그러니까 뭔가 에라곤 던져주고 이걸 했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우리가 납득이 안 가지. 사실 100년간이라는 그 땅을 버렸다는 말이지. 100년이 지난 후에도 노회 의사에 따라 땅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계약의 주요 골자. 노회는 공짜로 빌린 땅에 회관을 지었다. 에라곤을 이제 저희 노회가 이제 주도적으로 그래야 되나? 그래 설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조그마한 이제 노회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어요. 있으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꾸 이제 회원들은 늘어나고, 한번 모여서 회의도 잘 하기 힘들고, 에라곤 쪽에서 그런 저희 이제 관계도 있고 하니까 임대라는 그런 이제 형식을 빌어 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땅을 제공을 했어요. 석연치 않은 계약에 대해 에라곤 측의 입장을 물었다. 뭐 제가 들어오기 전에 했던 일인데, 그것도 내가 여기서 뭐 100% 얘기할 수는 없는 일이고, 정말 그 과거에 잘못됐던 것, 금연중으로 지금 마지막 저 한 건 남아 정리하고 넘어가자 하는 그런 그 신념 하에 지금 서로가 그 깊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에라곤은 시설 이전을 하기 위해 땅을 사면서 사기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다. 당시 이 사진은 한 구청 공무원의 소개로 공시지가 2억 원에 불과한 개발 제한 구역을 14억 원에 매입했다고 한다. 여기 요 일대인가요? 네, 이쪽 일대, 저 계곡하고 계곡. 양쪽, 철탑 쪽부터 쭉 이렇게. 그러니까 산이네요, 그냥? 산이죠. 그리고 여기는 일반 그린벨트보다도 대구 와룡산이라는 공원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곧 개발 제한이 풀린다는 말을 믿었다는 것이다.
공시지가 하나만 떼보면 아는데 네. 그걸 여기 아무도 나와보지도 않고 네. 그 재단 돈을 1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집행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계약을 성사시켰던 이사진들 가운데 처벌받은 이는 없었다. 담당 공무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 냈다고 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할 일도 없죠. 왜냐하면 그걸 그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다 밖에 박정이 있는 사람들이 14명이 모여갖고 일기가 결정하는 건데 어떻게 해갖고 일기에 응? 진짜 이 공무원이 한마디 했다고 해갖고 그걸 그는 사겠습니까 그래. 당시 이사장에게 계약에 대해서 물었다. 그는 아직도 등기부상에 에라곤 이사로 등재돼 있다. 에라곤은 관련 없는 지라요. 4년도 넘었으니까 내한테는 전화하지 마세요. 재단 소유의 재산을 처분할 때 노회 승인과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최초의 결의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다.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과거 이사진들과 건축업자 사이에 로비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여기에서 같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돈을 안 주면 이 사람들하고 만날 수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뭐냐면 모든 게 움직이는 게 돈이에요. 당시 이사진 가운데 3명은 특정 건축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에라곤 부지를 개발하려는 건축업자들의 이른바 러브콜이 빗발칠 무렵이었다. 자기네들 이름으로 자기네들 통장을 만들어서 갖다 줘가지고 도장하고 갖다 주길래 아쉬운 사람이 살다 보면 내 돈 쓰다가 모자라면 좀 쓰게 되더라고요. 지난 6년간 에라곤에서 처분한 약 100억 원의 행방에 대해서 원칙의 소명을 요청했다. 얼른 120억 소리 듣긴 들었어요. 있다라고 뭐 그거 볼 수도 없었지만은 이사 있었는데 저 앞에 기숙사 그 짓는 거 47억인가 뭐 50억까지 들었죠. 이 빌딩이 한 30억 들었죠. 그죠? 상인동 땅 사는 거 14억 8,500인가 샀지요. 원생 먹고 살아야죠. 그동안에 뭐 궁금해하는 사람은 뭐 아무리 정확하게 뭐 몇만 원까지 그 정확히 이렇게 답을 하더라도 궁금해하는 사람은 또 의문을 가진 사람은 마찬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한번 정확히 한번 명확했는가 하고 다시 한번 우리 나름대로 정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우리도 실제 대구 에라곤을 이룩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재산을 출연한 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네. 원생들이 노력에 의해서 지금 이만한 어떤 그런 재산이 이루어졌다는 어떤 그런 사실에 비춰볼 때 네. 자기 자신들이 어떤 복지를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에라곤은 현재 미신고 한센인 생활시설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운영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고를 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고 회계를 투명히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개인 재산이 아니게 되는 거고 공익적인 감시를 받으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신고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통상적으로 중증장애인 5인 이상인 경우 장애인 시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장애인 시설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회복지법을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이 5명 있는 시설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신고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아니 모르겠어요. 그건. 본래 가건물이던 사랑사 임시 숙소에 대해서 물었다. 요 부근에다가 5명만 살 수 있는 대로 예쁘게 하나를 지으려고 그럽니다. 올 겨울 오기 전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부숴버리고 이리 옮기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언제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 겨울 오기 전에 해야지. 이제 아마 그 나름대로 요거 가지고 이제 한번 설계를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내가. 에라곤이 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 인력을 두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그럼 우리 사실 이만 9천 원입니다, 그죠? 최하가 20만 원입니다. 그 연세 많은 70, 80 노인 애들이 많이 이런 사람 60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런 천국이
사실상 사회와 단절된 그런 섬 같은 곳에서 독방에서 살고 있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고스란히 시설의 말처럼 지급이 된다면 고스란히 축적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그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냐, 사회활동 하냐를 봤을 때에는 당장 문 앞에도 못 나가는 상황이 많은데 사실상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일부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에라곤의 인권 문제를 언급했다. 학대라는 게 적극적인 의미에서 때리고 못 살리고로도 학대지만 당연히 받아야 될 보호를 못 받아도 일종의 유기방임도 학대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이건 거의 학대와 마찬가지의 인권 침해 상황이라고 봅니다. 한센인 생활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2년부터 미신고 장애시설을 민관합동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폐쇄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신고를 강제적으로 하도록, 그걸 법인화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워낙 인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것을 착복하는 문제도 있고 관리의 불실도 있고 이래서 그 생활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인화하고 좀 규모를 키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정부의 권장상황인데 그것을 굳이 안 한다면 거기 있는 생활인들을 타 기관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지역으로 보낸다든지 그런 가정으로 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계속 두고 할 수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인간시설로 되어 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인간시설로 전환하십시오. 인간시설로 전환하십시오 하시는데 지금은 구태여 뭐 우리는 싫다, 우리는 싫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다 그러거든요. 주무관청인 시의 입장을 물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에라곤에서 스스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겠다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복지부에다가 이게 에라곤에 대해서 우리 이거를 어느 법으로 봐야 되겠노 이렇게 하니까 복지부에서도 지금 애매하게 한 상태라요. 에라곤이 시설로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정부에서 감시 제재할 수는 없다는 것. 한센인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에라곤. 더 늦기 전에 그들의 자리를 찾아줘야 할 것이다. 에라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신고를 거부할 경우 실효성에 있는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복지부와 지자체에서는 에라곤을 장애인시설이 아니라 한센인 생활시설로만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 전문가들은 에라곤 내부의 한센인들 중 대부분이 중증 장애인임을 감안했을 때 이를 장애인 시설로 분류하여 시설 신고를 하도록 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네, 유성은 PD 수고했습니다. 100년 전 세워진 에라곤은 한센인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만든 그들만의 공동체입니다. 이 땅과 시설이 한센인들을 구려한다는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병으로 눈이 멀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한센인들을 방치하는 것은 인류 국가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에라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면 평생을 어렵게 살아온 한센인들을 또 한 번 외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